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역사적인 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다뉴세문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뉴 뉴란이 한자일 거예요, 그죠? 세문이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 세문 세심한 문양 뭐 그럴까 가는 문양 경은 거울이겠죠? 0.3mm 나노 예술이다 라고 돼 있는데 굉장히 정교한 거 봅니다, 그쵸? 그래서 아주 흥미를 강하게 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뉴라는 다 뉴는 뭐가 뉴라는 게 많다는 게 거겠죠? 뉴? 아마 뉴 제가 봤을 때는 이 줄무늬인 것 같아요. 그, 여러분 그 유대할 때 유 있잖아요. 유대. 그러니까 거기서 뭐 어떻게 쓰냐면 한자 중에 이게 실사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실사변에, 그쵸? 아이고, 마우스가 잘 안 되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쵸? 유대할 때, 그, 뭐지? 유대감 할 때 그 유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뭐 확실해지겠죠? 예. 이제 조금 살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 보도록 합시다. 예. 되게 중요한 유물인 것 같은데, 우와. 정교, 뭔가 여러분 보시면,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보시면 이렇게 아주 그냥 무슨 실 같은 이런 무늬들이 빼곡하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볼까요? 예. 자. 논산훈련소 군인들이 수습한 희대의 청동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논산훈련소 나왔는데요. 예. 동심원과 삼각형 문양이 잔뜩 새겨진 청동 거울. 뭐, 다뉴세문경이라고도 하고요. 정문경이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고운 무늬. 거울, 네, 뭐 이런 거, 그죠? 종, 그죠? 팔주령,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유물들이 지금 청동기로 되어 있는 이 유물을 군인들이 발굴을 했다고 하는데, 1960년대에 했다고 하네요. 그죠? 예, 그리고 어쨌든 중간 상인은 이중 정문경을 숭실대 박물관에 팔았다고 하네요. 숭실대 박물관에 있다는 얘기네, 그죠? 예. 그래서 숭실대 박물관 소장 정문경은, 예. 국보 141호, 청동방울 일괄 유물을 해서 146호는 1차례로 국보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스케치인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그 가는 무늬들이 빽빽하게 있죠, 여러분. 그죠? 보이십니까? 이 동심원 같은 거 이거. 대단히 정교하네요. 그죠? 하지만 이곳 두 곳의 박물관의 유물이 같은 출토지 출신의 남매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이산가족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죠? 한쪽은 숭실돼 있고 한쪽은 다른 데 있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청동기 세트를 사고 팔았던 중간 상인이 한병삼 돌아가신 한병삼 그 중앙박물관 옛날 관장님이신가 봅니다. 그래서 국보 141호와 136호는 논산 훈련소 군인들이 수습한 같은 세트 유물이다. 훈련병들이 했나?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 세트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거고요. 여러분 보시면 와 이거 되게 무슨 뭐야 와 무슨 실로 한 것 같다 진짜, 그죠? 야 신기하게 생겼다. 보시면 여러분 그래서 청동기 시대판 나노 기술이라는데 진짜 나노 기술이네요. 예, 이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했을까 이거? 여러분 뉴자 이거 맞았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제가 아까 전에 썼던 글자, 그죠? 다뉴세문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리가 많다. 그리고 또 가는 여기선 고리구나. 그래서 그다음 가는 무늬의 거울이다. 거친 무늬 거울을 지칭하는 조문경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거친에 대응하는 고운 무늬 거울은 정할 정자 정문경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문경이라는 게 원래 있으니까 거친 무늬 거울이 있으니까 예, 그거에 반대돼서 정문경이라고 쓰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래서 조는 거칠다라는 조자거든요. 조야하다 할 때 조자, 그죠? 네, 정은 이 정치하다 할 때 정자, 그죠? 아주 그 가늘고 정교한 거, 그죠? 그래서 다뉴세문경이라는 용어는 일본 사람이 붙인 거래요. 그러니까 정문경이 또 쓰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정문경이라고 부르자라는 건데, 굉장히 진짜 정교합니다, 무늬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대단하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요, 이 정문경은 국보 141호고요. 처음부터 국보경으로 일컬어질 만큼 국보 중 국보로 탄환한다. 근데 재밌는 게 엄청 오래된 거네요. 기원전 3에서 2세기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 시대래요. 야, 되게 오래됐네. 우리나라 그 유물 중에서 특히 오래됐네요. 그죠?
그래서 1599g이니까 1.5kg 정도 된다니까 꽤 생각보다 무겁네요, 그죠? 이 정문경에는 반복된 동심원이 있고요. 그 동심원 안에 새겨진 운이, 그 직선을 이리저리 규칙적으로 새긴 삼각문양 등이 정밀하게 그려져 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무슨 외계인이 만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대단하네요. 이거 근데, 야,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극초정밀의 문양을 어떻게 새겨넣었을까? 그렇죠? 어떻게 했을까? 누가 얻듯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대나무자와 참빗살로 개조한 컴퍼스를 들고 나와서 어떤 분이 지금 학술대회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대나무자 같은 도구로 직선, 격자문 등을 새길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 다음 참빗살이었다. 그렇죠? 참빗살은 원 사이의 간격이 0.33에서 0.55에 불과한 동심원을 그리는 데 활용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작은, 그죠? 이렇게 날카로운, 그죠? 그런 걸로, 그런 빛 같은 걸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그죠? 컴퍼스처럼요, 그죠? 그래서 참빗살 21가닥의 끝을 얇게 깎아 만든 일종의 닻이구, 그죠? 닻이구, 그러니까 이빨이 많은, 그죠? 이가 많은 기구로, 컴퍼스로 동심원을 그렸다. 어쨌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주문을 이렇게 틀을 만들었다는 건 그래.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거를 틀에 다 박아, 어떻게 다시 긁었을, 그죠? 그 주문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주조를 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죠? 예. 근데 그 전까지 이제 첨단 과학으로도 풀수 없는 불가사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주조법으로 실제 복원을 하기도 했다는데,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7호인 이완규의 주성장, 그죠? 장인이시죠? 그러니까 주물을 만드는 장인께서는 활석에 직접 문양을 새긴 뒤 주조하는 방법으로 정문경을 재현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활석에다가 일단, 그쵸? 이렇게 틀에다가 이거를 운이를 만들고 거기다가 저기 주물을 부어가지고, 그쵸? 그렇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윤용현 국립중앙과학관 전시 총괄 과장님, 이런 사람들은 활석 거푸집을 사용해서 밀랍 주조법으로 정문경을 복원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활석에 문양을 새기고 밀랍을 부어서 굳힌 다음에 그 위에 고운 황토와 가는 모래 등을 섞은 배합토를 씌운 다음에 열을 가해서 밀랍을 녹여내고 거기다가 생물을 어쨌든 굉장히 여러 정교한 기술이죠, 그죠? 아, 대단하네요, 그쵸? 야, 재밌다, 그쵸? 어쨌든 그래서 2007년부터 1년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팀의 분석 결과 국보경의 실체에 한걸 다가가는 성과를 얻어냈다. 그래서 이 지금 숭실대 소장 국보 141호의 정문경은 구리가 61%, 주석이 32%, 나비 5% 정도를 함유했다. 구리 67대 주석 33 정도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을 황금비라고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그쵸?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동기 기술이 굉장히 최고 정점에 도달했던 때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정밀하게 문양을 만들고 있네요. 야, 놀라운 기술이다. 그래서 이런 거 참빗살 같은 걸로, 그렇죠? 이런 걸로 동심원을 그리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청동 거울의 경우에 주석의 함유량이 높아질수록 색깔이 적색에서 백색으로 변한다. 점점 은백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백색이 될수록 여러분 장인의 얼굴이 잘 보이겠죠? 그 거울에 잘 비치겠죠. 그래서 주석을 조금 많이 넣어서 하얗게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주석을 무한적으로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 봐요. 그래서 주석을 함유량 높이면은 색깔은 변하지만, 그런데 이제 인장 강도가 떨어져가지고 쉽게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황금 비율을 잘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은 뭐, 은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죠? 은 입자로, 은인가? 질산은인가? 그런 걸로 거울 만들지 않나요? 네,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반사율이 좋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겠죠? 그죠? 그렇다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이 다뉴세 문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엄청난 그 기술을 동원한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한, 지금,
유물이고요. 그렇죠? 이런 거는 지금 보니까 빗살무늬 토기에서도 그전 단계에서도 그렇죠?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저기 문양들이 있었다. 지금 줄무늬들이 그러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어쨌든 이 다뉴세 문경이라고 하는 정문경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재현에는 실험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참 빗살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동심원을 만들고 거푸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주물을 부어서 만든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단한 기술이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청동과 그렇죠? 구리와 그 주석의 비율이 거의 뭐 완벽에 가깝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장인이 한땀한땀 엄청난 지금 기술로 그렇죠?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무늬들 하나하나가 다 하늘이라든지 천문, 그렇죠? 그런 것들과 다 연관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렇죠? 알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이러한 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기사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경향신문 기사였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재미있는 유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고,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